번역하라미. 둘. 잘 들리십니까? 안 들리시죠? 잘 들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한 10시 정도 되니까 사이렌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 사이렌 소리 어떤 소리인지 아세요? 네. 오늘이 또 이제 현충일이죠. 현충일이어서 좀 사전적인 얘기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죽음을 택하신 호국 영령들에게 올리는 축원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침 오늘 우리가 또 화엄성 중 기도를 하는 날이라서 호법 성신님들의 많은 가호가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법회를 보면 제목이 죽음과 친해집시다 라고 적었습니다. 제목이 좀 센가요? 괜찮죠? 우리 불자분들에게는 죽음이라는 게 어쩌면 친숙해야 마땅하다고 보기 때문에 과감하게 사실 좀 고민을 했습니다. 좀 이게 강한가 하다가 몇 번을 지우고 반복하다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이 제목을 정하다 보니까 이제 어제 호법법회였는데 어제 호법법회 제목이 뭐였죠? 네. 밥심으로 살자요, 결국에는. 밥을 잘 먹읍시다. 밥이라는 거는 우리 삶을 지향하는 거거든요, 결국. 밥 먹지 않으면, 에너지원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밥 자체가 삶이라는 상징이고, 그것은 저는 밥 자체가 생명수다고 봐요. 그리고 불보살이라고 보는 거죠. 밥이 부처님이에요, 사실. 어제도 이제 주님이 그 공양이 오는 경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모든 과정들이 다 부처님에 이르는 길이다. 삶을 지향하는 길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 삶과 죽음이 묘하게 하루 사이에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결코 합의가 된 건 절대 아닙니다. 우연의 일치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부처님 오신 날 지나서 이제 첫 초가루를 맞이해요. 부처님 오신 날은 정말 축제 같잖아요. 봉축이고 한마디로 말하면 장엄을 하는 날이죠. 그래서 봉축일이 끝나고 나서는 이제는 조금 더 차분하고 명백한 본질에 대해서 공부를 해나가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죽음과 좀 친해집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뜻도 사실 거기에 있습니다. 생과 사라는 원초적인 본질에 대한 탐구와 집중을 하기 위해서 출가를 하신 거죠. 출가 전에 태자 신분의 시타르타 고민은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죽는 그 괴로움을 넘어설 것인가, 해탈하는 법을 구할 것인가, 나아가서는 가족과 친족을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 가장 큰 이유 중에 이 생사를 넘어서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사불이, 생사이려라고 말해요.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순간순간을 살아가는데 그걸 찰나라고 말하죠. 근데 그 찰나 사이에 일어남과 이 사라짐 사이에 거기에 생멸, 생사가 있다고 말을 해요. 과연 그런가? 사실 그렇죠. 일어남이 있으면 사라지죠. 어떤 큰 일어남도 결국 사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망망대에서의 파도의 비유를 자꾸 합니다. 어떤 큰 파도가 일어나도 결국에는 사라지고 결국에는 바닷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삶과 이 생이 죽음이 따로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한 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파도처럼 이게 불어닥치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결국 그 또한 지나가리라. 요즘 류지 스님이 그런 얘기를 자꾸 하더라고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기억 알고 계세요? 몰라요? 뭐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극락왕생 하면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요즘 히트 중인 류지 스님의 개송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가 이제 파도의 비유를 했는데 망망대에 있다 보면은 정말로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
가장 의리처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섬이죠, 섬. 그쵸? 선박의 비유. 폭풍과 몰아치는 날, 선박이 있어요. 그럼 갈 수 있는 곳은 어서 섬을 찾아야 됩니다. 섬이 의지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섬을 내 자신의 의지처라고 보는 거예요. 바로 내 자신이 섬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굳건하게 서 있는 곳 자체가 섬이다. 그 스스로의 의지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남 탓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 의지의 섬을 온전하게 갖추는 것. 선박이 이 휘몰아치는 파도가 있으면 섬을 찾아서 이른바 대륙봉이라는 곳에 가서 접안을 합니다. 그리고 파도가 해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게 되죠. 그런데 어떤 파도는 길지만 어떤 파도는 짧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큰 폭풍우가 몰아올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선박이 엔진을 꺼요. 그리고 파도의 노을에 맡겨버려요. 그런데 거의 접안에 있다시피 하니까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파도, 어떤 폭풍우가 몰아치고 끝날 때까지는 그렇게 시간을 보고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이제 기다림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큰 이제 해일이 오면 재해가 온다고 하면 준비를 하죠. 방파제를 쌓고 울타리를 점검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 집안에서 또 점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강도나 도둑이 들어올 염려가 있다면 당연히 집안의 문단속을 잘 해야겠죠. 그게 바로 주인된 권리라는 거예요. 주인된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으면 그게 바로 전도몽상이라는 거예요. 주객전도라고 우리가 말을 흔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불자분들은 이런 생각을 자주 해요. 자비심이나 연민심으로 모든 걸 헤아려야 한다.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의 자비심은 별개의 문제라고 봐야 합니다. 참여하면 얼마든지 자비심, 연민심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반복되는 어떤 불편함을 주어진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그러한 대상들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적절한 조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자비는 아니다. 그리고 참여를 위한 자비가 선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집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집을 잘 지킨다는 건 집 주인 노릇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순천에 서남사라는 절이 있었어요. 여러분 가보셨죠? 굉장히 옛 정치가 고즈넉히 많이 남아있는 사찰인데 법적 분쟁이 많았어요. 서남사가. 지금은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소리상의 주인은 조계종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서남사에 살고 있는 스님들은 태고종 스님들이었어요. 자, 법상으로는 조계종이 소유지만 이미 거기 살고 있는 분들은 태고종 스님들이란 말이에요. 저는 이 말을 누가 좋고 옳고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서남사를 태고종 스님들이 잘 관리하면 그것도 좋은 일이에요. 어차피 한국 불교를 위한 길이니까. 다만 그 과정에 있어서의 뭔가를 교훈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나를 입장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났냐면은 서남사의 편을 들어줬어요. 그 법원에서. 그 이유가 뭘까요? 실제로 사찰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제로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고 법원이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계종이 잘하는 것 같으면서도 열심히 한 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거기에 소리상으로 등재를 많이 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도법회 수행, 여러 가지 사찰에서 일어나는 신행활동, 그 의식주를 담당하고 있었느냐를 본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그 사찰에서 살고 있었느냐는 조계종은 그렇지 못했죠. 그래서 대법원에서 판결을 나서 서남사의 편을 들어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집주인이 정신을 바싹 차려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 또 예를 들면 독도는 우리 땅 맞습니까?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하는데 그 근거는 어디예요? 네? 맞죠. 우리 국민이 주권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살고 있지 않은 그런 주장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실효적 지배라고 해요.
일본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자기네 땅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말 하면 또 일본에서 입국 불허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일본에서는 이제 그 이미 뉴스에 다 나온 얘기니까 교과서적으로도 다 이제 일본의 독도가 당신들의 땅이다 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말도 되지 않죠. 근데 왜 그럴까요? 일본이 과연 그걸 모를까요? 우리보다 정보가 더 많을 거라고 봐요. 그럼에도 그런 주장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첫째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첫째는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의 이론이 되어버렸어요. 분쟁 지역이 됐다는 거예요. 분쟁 지역이 됐다는 건 뭘 의미해요? 일본은 잃을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법의 판단으로 끌고 가는 거야. 그래서 국제 분쟁 지역을 만드는 게 목적이죠. 국제 사법의 판단을 받겠다. 잘 되면 좋은 것이고, 설령 안 되더라고 일본이 잃을 게 있나요? 애초에 없었는데.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숙지를 하지 못하면 왜 그런가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주인 노릇을 잘 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자, 오늘 초하루 신중기도 하는 날이잖아요. 허법 선신들과 함께 기도를 올리는 날이에요. 허법 선신들의 역할이 뭡니까? 그렇죠. 불자진들, 이 불교를 옹호하고 이 불광사를 지키고 불광사에 오는 신도분들을 지키고 공호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집주인 역할을 하지 않아. 절대 지켜주지 않아요. 가버려요. 이 불국토, 이 불교를 잘 지키고 이 불광사에서 기도와 수행, 법회를 아주 신심 있게 할 때만이 바로 신중의 옹호 도량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그 집주인다운 그런 신행 활동을 하고 있는가도 이번 참에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파도 얘기를 하다가 파도가 이제 놀놀 가서 여기까지 돌아왔습니다. 그 짧은 그 파도치는 그런 일어남과 사라짐 사이에 생멸이 있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과연 그 생멸이란 뭘까?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 추측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생멸이란 것은 바로 내 자신이고 섬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의 의지처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 바로 그것이 연기적 작용이다. 연기법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의지하고, 그러려면 이 기도와 신행, 수행이 얼마나 열심히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면서 오래된 질문이 있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늘 이렇게 되뇌입니다. 근데 질문이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죽음과 친해질 것인가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곧 우란문제 백중이 시작이 되죠. 돌아가신 분을 맞이하고 떠나보내는 천도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이 우란문제는 평범한 절집의 행사일 수가 있고, 또 이해하기 따라서는 정말로 우란 문제가 죽음 속에서 광명을 볼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이 수행을 마음 모아서 수행할 수 있는 49일 동안 날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감사하게도 바쁜 일상에서 우리가 생사를 잊고 사는데 다시 한번 그 의미를 헤아려 볼 수 있는 조로의 공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출가한 스님의 어떤 죽음을 통해서 과연 수행자의 죽음이란 어떠해야 하고, 나아가서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 이런 말씀을 또 드려보려고 합니다. 벌써 한 2년 됐는데요. 법회보에는 제가 다른 내용을 적어놔서 말씀을 드리는데, 한 2년 전에 영관 스님이란 분이 입적을 하셨어요. 기억을 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고, 영관 스님은 우리나라 한국 불교에서 역할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선승으로서도 많은 역할을 수행을 하셨고, 또 학승으로도 많은 공부를 하셨어요. 또 어록도 많이 남겼죠. 가장 대표적인 책이 죽창수필이라고 그래요. 중국 명나라 따의 고수 주갱 스님이 쓴 수필집입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고, 나중에 시간 되면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관 스님께서 이제 지병이 아주 심각해지에 따라서 부산 관음사라는 절이 있어요. 부산 관음사에 내려가셔서 평생 도반인 수경 스님이 임종을 함께합니다. 그래서 곡기를 끊어요. 왜? 더 이상 연명 치료를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곡기를 끊고 물과 차만 마시게 됩니다. 몸을 비우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임종 3일 전에는 모든 일체의 물도 끊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염불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 어른 스님이 평생 수행과 경계를 많이 하셨지만 아미타불 염불을 그렇게 지극하게 하고 돌아가셔서 임종을 맞이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스님께서 남은 유산들이 조금 있었겠죠. 또 장례식을 통해서 이제 후원이 좀 답지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 후원금을 모아서 세상과 함께라는 불교 구호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부 기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과 함께는 미얀마의 시골 사찰, 미얀마는요, 시골 사찰에 아이들 학교가 있습니다. 지금도 시골 가면 아이들의 학업을 스님들이 가르치고 사원에서 가르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많은 이유도 있긴 하죠. 거기에 기숙사를 짓는 비중으로 전액 다 나갑니다. 돌아가셔도 큰 모범을 보이셨다고 볼 수 있죠. 영관 스님이 이제 돌아가실 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불작은 피불작은 이런 말을 해요. 정말 병세가 심각해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수 없는 경우가 있다면 연명치료 고부는 꼭 해야겠구나 이런 다짐을 했더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면 죽음 또한 인간답게 죽을 권리가 있다라는 깨달음을 얻은 거란 말입니다. 영관 스님은 이제 제 개인적으로도 제가 지리산 어느 절에 출가를 하고 행자 생활을 할 때 그 절에 딸린 남자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수월 남자가 있었어요. 거기 사셨어요. 바로 옆에 사셨어요. 그래서 오늘처럼 추하루가 열면 제가 떡과 과일을 갖다가 거기 이제 스님께 갖다 드리고 그런 인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있다가 그 절이 홀라당 다 타버렸어요. 그 스님께서 이제 안거를 떠나면 안거 기간 동안 암자가 좀 비어 있잖아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다 타버렸어요. 홀라당 완전히. 그리고 딱 그 절만 탄 거예요. 조그만 암자. 지금도 그 터만 남아 있죠. 그리고 한 10년 정도 지났나? 봉암사에서 이제 저도 수행하러 들어갔는데 봉암사 안자인 동암이라는 곳이 있어요. 동암에서 영관 스님이 거기서 기거를 하고 계셨어요. 안거를 하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몇 번 찾아가서 차담을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스님의 이제 이야기도 듣고 감사하게 그런 또 인연이 있어서 그렇게 또 입적하셨다 하니 또 생각이 기억이 많이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분의 말씀을 드리면 대현 스님이란 분이 계셔요. 2021년 단식 수행을 통해서 입적을 하신 스님입니다. 대현 스님께서도 당신의 지병을 인식을 하고 단식을 결정을 해요. 그리고 그 죽음의 순간까지를 기록을 해놔요. 그건 참 뜻밖의 일이죠. 단식을 하면서 오늘은 이랬다, 또 오늘은 이랬다. 그 전후 과정을 기록으로 해요. 그 책이 이 책인데요. 아름답게 가는 길, 대현 스님 유고집이라는 책입니다. 뭐 이 책을 이제 뭐 꼭 다 읽어보시진 않으실 테요. 대현 스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님이 결정이 뭐 기록을 남겼다는 게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걸 논할 필요조차는 없을 거라고 봐요. 다만, 자신의 생을 마감한 과정을 기록으로 남긴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리고 이전에도 잘 없었던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혹시 법회보 다 가지고 계시나요? 법회보가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귀로 잘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저랑 같이 한번 전체적으로 얼마 되지 않으니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좀 새기면서 죽음과 친해집시다. 대현 스님의 고별사. 나는 죽음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죽는 것이 가장 잘 죽는 죽음일까?
죽음 그 자체는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죽어가는 그 과정이 두렵습니다. 주위에 죽어가는 사람들의 죽음의 과정을 보면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병원 중환자실에 거의 의식이 없는 환자가 산소 호흡기를 부착하고 링거액으로 영양분을 공급받아 숨만 쉬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옛날 노인들은 앉아 죽고 서서 죽고 미리 날짜를 정해놓고 죽고 죽기를 마음대로 하였습니다. 나는 늘 신도들에게 하였습니다. 이 몸은 공하여 거짓 나이니 애착할 게 없다고. 하지만 막상 죽음이 내 코앞에 다가오니 어떻게 죽어야 잘한 죽음일까 생각이 깊어집니다. 수행자가 수행의 목적은 깨달음을 성취하여 생사윤회를 벗어나는 것이요, 만약 금생에 깨달음을 성취하지 못했다면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 알아차림으로 한 생각 챙기면서 저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그 한 생각은 내세로 연결되어 금생의 수행력과 원력 따라 다음에도 수행자의 길을 걸어 쉽게 깨달음을 성취한다고 합니다. 지금 내 나이는 70이 훨씬 지났습니다. 100세까지 사는 세상이니 한참 못 미치는 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본래 약골로 태어난 나로서는 많이 산 것입니다. 그리고 절집에 들어온 지도 반백년이 지났습니다. 시음만 지고 있어 무거운 엄만 쌓여가는 것 같습니다. 100년, 200년 더 살다 간다고 해도 아쉽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지금도 살려고 가동된다면 그것은 생에 대한 애착 때문입니다. 생에 대한 애착은 윤회의 씨앗이 됩니다. 나는 그 윤회의 씨앗인 애착을 버리고자 합니다. 좀 힘이 남아있고 정신이 또렷할 때 단식을 하면서 마지막 정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하오니 주위에서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세상 올 때는 어변에 끌려 오는 줄 모르고 왔지만 갈 때는 알아차림으로 한 생각 챙기면서 가는 줄 알고 가고 싶습니다. 올 때는 비록 울면서 왔지만 갈 때는 웃으며 가고자 합니다. 나를 억지로 병원으로 데려가 영양제를 놓고 음식을 먹이지 마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대중들께 짐 지워드려 죄송합니다. 여기 한자는요, 이제 75년 공황신, 75년을 살아온 허망한 이 몸이 동서남북 공자망, 이곳저곳 공연히 바삐 돌아다녔네. 세연 이진 공수거, 세상 인연이다 하여 빈손으로 가노니 백운 청산 공내거라. 백운이 청산에 공연히 왔다 가네. 대현 스님의 고별사였습니다. 또 들으시면 어때요? 생각이 좀 깊어지지 않습니까? 스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신도들에게 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막상 당신이 이제 죽을 때가 오니 참 생각이 깊어진다 라는 말씀을 하시죠. 스님들에게 국한되는 일은 아니겠죠. 모든 불자들이 통과해야 할 수행 과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님, 그 대은 스님께서 말씀하신 이 책 제목이기도 하면 아름다운 마무리가 뭐냐.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것은 이번 생에서 인연이 주어진 모든 분들과 기꺼이 작별할 줄 아는 마지막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을 올가매고 있는 구석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워지는 것. 이게 바로 아름다운 마무리고 또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음 삶의 시작임을 자각하는 것. 바로 이게 아름다운 마무리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돌아보면 우리는 삶에 참 애착이 많아요. 뭐 저도 애착이 있죠. 우리 강남권만 가도 성형외과가 얼마나 많습니까? 외모를 더 잘 꾸미기 위해서 노력하고요. 또 살면서 아파트 평수를 좀 누리기 위해서 노력 많이 하잖아요. 또 어떤 직업적인 부분도 조금 더 높은 직위를 올려가기 위해서 우리 꾸준히 정말로 욕망이라 할 정도로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세속사회에서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꼭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게 엄연한 현실이니까. 그게 삶의 빛인데
이 삶의 빛, 이게 삶의 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삶의 질이 사실은 그 밑바탕에는 죽음이라는 무상함이 떠받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죽음이 이 우리 삶을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이 빛나는 거예요. 정말 잘 죽는 것이 잘 사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을 합니다. 정말 그 사람이 이번 생을 잘 살았는가는 죽을 때 보면 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백중도 다가오고 하니 다시 죽음의 의미를 성찰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장 편안한 죽음이란 무엇일까? 스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살 만큼 살다가 명이 다해서 가게 될 때 병원에 실려가지 않고 평소 살던 집에서 조용하게 죽음을 맞이한다면 얼마나 행복한 죽음이 되겠는가 이렇게 말해요. 요즘 쉽지 않잖아요. 대부분 병원에서 돌아가시잖아요. 집에서 돌아가고 싶어도 쉽지 않아요. 왜? 집에서 돌아가시면 일단 경찰들이 와서요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병원으로 가야 돼요. 병원에 가서 사망진단서를 끊어야 돼요. 그래야 공식적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 전까지 돌아가실 수가 없어요. 그게 엄연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스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예외는 없죠. 큰 절집에서 스님들의 답의식을 하지만 그것도 아주 극히 예외적인 경우예요. 누구나 다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하직할 때 어떻게 죽느냐 하는 이 죽음의 모양새, 즉 죽음의 질이 이제는 삶의 질과 다르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도 과거 이래 스님들의 다양한 죽음의 모습들이 있어왔습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들어보신 분도 계시지만 천하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 스님들은 과연 홀연히 사라졌는데 어떻게 가셨습니까? 라고 묻자 법정 스님께서는 죽음이 임박해오고 임종이 임박해오면 몸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단식을 통해서 몸을 비워요. 그리고 마지막 힘이 남을 때 산속 깊이 나무꾼도 들어갈 수 없는 산속 깊은 곳에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온 힘이 마지막 힘이 있을 때 가셔서 거기에서 이제 누워요. 그리고 나뭇가지들을 덮고 거기에서 이제 돌아가시는 거예요. 자연사지. 어른 스님들이 그걸 천하라고 해요. 그래서 혹자는 하는 말이 그래요. 산속 깊은 곳에 가다가 율무꽃이 나오면 거기 합장을 하는 거예요. 왜? 그 스님들이 돌아가시면서 합장 단주를 했던 알이 씨앗이 합장의 열무에 꽃을 맺었다라는 뜻에서 그리고 이제는 또 바다로 떠나는 배에서 이제 그런 배낭에 이랑에 돌을 가득 채워서 물속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수장이지만 천하라고 할 수 있죠. 다양한 스님들은 그런 식으로 자연으로 돌아가는 죽음을 과거에 대해서 많이 택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수행자다운 죽음이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책에 아름답게 가는 길의 저자 이태훈 스님 또한 질병이 만성폐렴이었습니다. 만성폐렴에 시달리다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 단식으로 생을 마감하면 좋겠다라고 다짐을 해요. 스님께서 이제 한 40년 전, 30대 때 강진 백년사에서 안거를 날 때 당시 도반 스님들과 보름 동안 단식을 하셨대요. 그때 경험이 이제 큰 용기가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식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답니다. 근데 이제 단식도 그냥 하면 안 되는 거죠. 본 단식이 들어가기 전에 예비 단식이라는 과정을 치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큰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굶어 죽으면 되지 뭐, 굶어 죽지. 근데 굶어 죽기가 쉽지가 않아요. 당장 갑자기 굶으면 몸속에서 큰 고통이 수반됩니다. 그 말도 쉽지가 않은 얘기다. 그래서 이제 단식 치료, 요법을 하는데 먼저 이제 구충제를 먹어요. 구충제를 먹어서 몸속에 있는 여러 가지 기생충들을 몸 밖으로 다 배출을 합니다. 그리고 설사제를 일부러 드셔요. 그리고 설사제를 먹어서 몸 안에 있는 장 안에 있던 음식 찌꺼기를 또 다 배출을 해요. 그리고 관장을 해요. 대장에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관장을 통해서 몸 밖으로 다 또 빼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이후에 단식에 들어가야 고통이 따르지 않고 정신이 맑은 상태에서 생을 마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스님께서는 이제 사전 유언장을 작성을 해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고별사도 써놓고 당신의 장례비도 현금으로 통장에서 찾아가지고 놓습니다. 왜 그럴까요? 막상 죽고 나면 간혹 벌써 사나운 모습들이 연출되기도 해요. 스님들이 돌아가시면 가장 법적 상손의 우선권은 어디로 갈까요? 네? 상자? 그럴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가족들에게 가요. 이게 문제가 돼 있는 거야. 왜? 저만 해도 지금 집을 떠나온 지가 벌써 꽤 됐잖아요. 여기 스님들은 더 많고. 자, 그런데 돌아가실 때는 그 우선권이 가족으로 돌아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스님들은 종단에서 다 유언장을 씁니다. 내가 돌아가면은 어떤 유산자도 조계종의 어떤 유지재단이라는 곳에 귀속시킨다라고 각서를 많이 써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렵지는 않은데 문제는 사위법이 더 우선순위에 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우리 종교, 이 불교에 맞지 않는 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스님도 그런 걸 우려하셨던 거야. 통장에 잔고도 얼마 없어. 내 통장 책에 보면 있는데 말씀 그렇고. 근데 그 통장에 있으면 얼마였든지 간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을 찾아가지고 절에 장례비로 쓰라고 찾아서 놓았다. 이런 말씀이죠. 일설에 보면 그런 거 있죠. 구하라법 혹시 아십니까? 들어보셨나요? 자, 구하라법도 비슷한 경우 같아요. 가수 구하라 씨가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가수 구하라 씨가 유명이 됐잖아요. 근데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어머님이 가출을 했어요. 차라리 출가를 했으면 좋은데 가출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안 보여. 안 보이는데 딸이 유명해지고 어쨌든가 생을 마감하게 되니까 법적 상속을 신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유산을 신청하는 거예요. 받았어요, 실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문이 일어난 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법을 제정해달라 해서 일명 구하라법이 통과됐을까요? 아직도 안 됐어. 꽤 말 나온 지가 오래되는데. 그래서 국회가 일을 잘해야 한다는 게, 정치인을 잘 뽑아야 한다는 게, 이런 게 또 있기도 해요. 어쨌든 사회적으로 그런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불교계에서도 스님들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스님은 이제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아픔이 과연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저승을 안내하는 착한 가이드라고 생각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굉장히 부담이 덜하죠, 사실은. 이걸 분노하고 억울하고 한다고 병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내 저승길로 가는 도반이자 친구로 이 아픔을 생각한다면 굉장히 순응을 하고 친연하게 되죠. 실제적으로 병원에 가서 우리가 병 치료를 하고 간단한 시술, 수술을 받을 때 정말 그래요. 이 아픔이 아픔인지를 알아차리고 뭔가를 명상을 사유하면요, 별로 아프지가 않아요, 사실은. 아픈 이유는 우리가 두려움을 갖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마취에 대한 두려움, 시술에 대한 두려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 그런데 이 아픔을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고통을 고통으로 받아들이면 훨씬 더 경감됩니다. 여러분도 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치과에서 어떤 시술을 하는 것만 마찬가지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꼭 이 대연스님이 아니더라도 병세가 심해지면 어떡해요?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연면 보조기를 착용하잖아요. 그러면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1년, 2년, 심지어는 10년까지도 사신단 말이에요. 근데 굉장히 끔찍한 거죠. 본인의 입장에서는. 스님은 그런 걸 우려하셨던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도 아시는 분들, 스님들, 조계종 우리 스님들의 승려 복지, 노후 복지가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호스피스 기관이나 요양원에 과거에 스님들이 가게 되면 갈 수가 없어서 차마 스님이란 말을 못했대요. 왜? 다른 종교기관에서 운영하는 곳에 가야 되면은 그런 어려움들이 꽤 있고 지금도 크게 많이 변하진 않았어요. 좀 이제 새로 증설되고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이 불자분들도 그러한 스님들의 어려움을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뭐 저도 출가할 때요, 보험 이런 것들을 다 해지를 했거든요. 근데 출가해서 아프잖아요. 병원에 갈 일이 있잖아요. 간단한 것들은 상관이 없는데 뭔가 시술을 해야 되고 이럴 때는 또 보험을 줄 수밖에 없는 거야. 왜?
피해가 가잖아요. 우리 대중들에게, 어떤 누군가에게 또 뭔가를 의탁을 하게 되려고. 그러니까 축하할 때 그런 걸 알았더라면 해지를 안 하지. 그런데 해지했던 걸 다시 하나 둘 해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매달 또 들어가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어쩔 수 없는 사회 시스템이 그러하니 거기에 좀 우리가 적응을 해가 나가야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 드립니다. 그래서 대연스님께서는 이제 가사 장사물 수위로 준비를 해요. 뭐 따로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맞죠. 스님들은 가사가 수위입니다. 저도 그렇게 죽고 싶어요. 평범한 승복에다 가사 한 장 걸치고 가는 게 가장 최상의 스님들에게 죽음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스님께서는 이제 대웅전과 그 절에 있는 각 단마다 향을 피우고 참회문을 고하고 이 고별사를 낭독을 해요. 그리고 이 과정을 다 녹음을 해요. 당신 직접. 왜요? 나중에 혹시 모를 일이 있을까봐 뭐 경찰이 와서 또 물어본다거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족 중에 한 분이라도 여기에 일을 제기한다면 또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녹음해 놓으면 아무 탈이 없죠. 그러니까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당신의 죽음 앞에서. 그래서 이제는 단식을 이제 들어갑니다. 단식을 들어가서 날짜마다 기록을 하는데, 근데 이제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발췌해서 몇 일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 적진 않았으니까 제가 이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단식 수행 셋째 날, 예, 첫째 날, 둘째 날 지나고 셋째 날 된 거죠. 대현 선생님이 쓴 기록입니다. 속과 형님과 아들, 친조카가 되겠습니다. 큰 누나의 아들이 왔다. 거기에 주리스님, 기도스님 등이 내 방에 찾아왔다. 주리스님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든 큰 사건으로 생각하여서 이분들에게 알린 것이다. 요즘처럼 좋은 환경에서 마지막 삶을 장식할 수 있다는 것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행운이 아니다. 이런 행운을 날도록 버리라고 집요하게 설득한다. 지금은 100세 시대인데 내 나이 75이니 한참을 더 살아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만일 반대로 병원에 입원하여 더 악화된다면 어쩔 것인가? 임의로 퇴원하려고 해도 현행 의료법상 그러지도 못하고 여러 날을 막대한 치료비를 부담하면서 병실에서 죽어가기만 기다리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3일째 된 기록입니다. 간단하게 또 제가 말씀드리면 어느 안 스님께서 지금 돌아가셨어요. 이제 어느 보살님들 중에는 아는 이름을 대면 알 수도 있는데 스님이 이제 겨울에 추워서 불을 떼기 전에 이 비닐로 한옥을 다 메웠어요. 한옥은 틈새가 많잖아요. 야, 불을 떼고 이제 아침이 되니까 스님 의식이 없어. 왜 그래요? 불 때면서 연기가 방으로 들어와서 나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뇌사 상태에 빠졌어요. 그럴 때 가장 막중한 책임인 상자 스님이죠. 저도 그 상자 스님을 잘 알아요. 그런데 이제는 속과 가족들이 오겠죠. 그리고 절실한 신도분들이 오겠죠. 살려야 한다고 다 말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는 연명을 더 하시게 돼요. 부착기를 달라. 굉장히 오래 사셨어요. 더. 그 과정에서 처음과 다르게 많이 힘들죠. 나중에는. 결국에는 상자 스님의 몫이 돼요. 이게. 그래서 한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신 다음에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런 거 부분을 저도 이제 옆에서 이렇게 듣고 보면서 아 정말로 쉽지 않구나 이런 부분들이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지면 안 될 일이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식 15일째, 단식 15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원래 단식이 2주가 넘어가면요 위험 단계가 듭니다. 정치인들이 한 단식은 사실은 이제 물도 먹고 뭐 이걸 나름대로 이렇게 보충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좀 다른 거죠. 체중 29.8kg, 체중이 30kg 아래로 떨어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거의 완전히 이제 말라서 가볍게 되어버린 것이죠. 기운이 많이 소진되어 몇 발자국 앞에 있는 소변통에 가기도 힘들다. 창문을 열고 닫기도 힘들고 벽에 있는 전기 스위치를 켜고 끄기도 힘들다. 그래도 정신은 맑고 밝다. 단식 18일째입니다. 체중이 28.6kg, 벌써 1kg 줄었어요.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면 꿈이 험악하다. 나는 꿈이 편안하다. 꿈을 꾸지 않은 것은 아니다. 꿈도 망상이다. 아직은 가벼운 망상이 남아있는 것이다. 단식 22일째입니다. 2021년 9월 15일 체중은 27.3kg, 이제 27kg까지 떨어진 거예요. 몸 움직이기가 힘들다. 천근만근 몸이 무겁다. 숨쉬기도 힘들다. 소봉 보기도 힘들고 체중 달기도 힘들다. 이대로 멈추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간절한 기도하는 마음이 든다. 라고 적으셨어요. 스님의 기록은 여기까지예요. 자, 그리고 단식 29일째 열발에 드셨습니다. 그러니까 22일 동안은 그나마 기력이 있어서 기록을 남겼는데 그 이후부터는 이제는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기력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29일째 열반에 정말로 부처님의 고행상처럼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몸소 죽음의 과정을 보여준 그런 스님의 단식 수행에 대해서 정말 찬탄하지 않을 수 없다 말씀을 드리고요. 과연 스님의 뜻이 뭔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스님의 죽음이 나의 문제라 인식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을 바라봐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관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죽음에 대해서 내가 자각을 한 만큼 이 세상에 회향을 하고 나눠야 돼요. 그래야 정말 이 생사에 대한 의미를 아는 거죠. 내 죽음은 어떤 죽음이 되어야 하는가, 어떤 죽음일까라는 숙고를 해봐야 한다라는. 그러면 그게 행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돌아가시면 뭐를 해야 된다? 유언장을 쓰세요. 정말이에요. 유언장을 자주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언장을 자주 쓰다 보면 내 삶이 정리가 돼요. 갑자기 쓰려면 안 써져요. 몇 줄 안 써져요. 사실은 구체적으로 쓰세요. 과거에 쓰기 힘들어? 그러면 내 사랑하는 누군가, 손주, 가족 또는 누군가에게 편지 형식으로 쓰셔도 무방을 해요. 그래서 분명 오래 사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꾸 이제 우리가 수정을 하면 돼. 그러면은 유언장이 아주 촘촘해가지고 여러분만의 아름답게 가는 길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 우리 부모님, 우리 할머님, 할아버지는 이렇게 아름답게 가셨구나. 그거 보여주려고 그런 건 아닌데.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지금 삶의 유언장을 작성함으로써 이제는 앞날이 살아가는 게 훨씬 투명하게 이정표가 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백중 기간 동안에는 사경을 또 열심히 하시고 사경을 하듯 유언장도 작성을 해보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 우리가 죽으면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죽음 끝입니까? 죽음 다음 어떻게 돼요? 울어요? 정말 울고 싶네요. 우리 극락왕생 목표 아니에요? 종토에 가는 게 목표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 극락 종토에 가는 거를 확신하고 계십니까? 대답이 없으시네. 문제가 있어. 극락 종토에 확신하셔야죠. 우리 그러려고 기도 수행하는 거 아니에요? 과거에 고려시대에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염원을 하셨는데 그 예로 아미타 뇌용도라는 불화가 있어요. 우리 명예부사님도 불화를 열심히 그리고 있는데 여기 불화만 있을 것 같은데 불화 아미타 뇌용도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임종은 망자, 그리고 왕생자라고 하죠. 왕생자를 맞이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이 아미타 뇌용도가 지금 삼성 리움 미술관에 있어요. 국보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도 많아요. 이 동아시아에서는 그런 아미타에 관련된 종토신학이 발달을 많이 했고 그걸 불화로도 많이 그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불화의 토대는 관무량 수경에 근거를 한데 여기에도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가 있어요. 상근기는 아미타 부처님이 직접 맞이를 해요. 정말 광배를 휘둘리고 밝은 빛으로. 중근기는 어떻게 해요? 아미타 부처님이 화신들, 아미타 부처님 안 오죠. 화신들이 와서 맞이를 해요. 하근기는? 우리가 원효스님이 그랬잖아요. 아미타불만 지극히 10번 염성하면 극락종토에 태어날
수가했다, 수가. 태어난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학음기야. 그렇다면은, 연불만 하면 되냐? 그렇진 않죠. 고려시대 때 이제 유명한, 그리고 원묘, 요소의 스님이 있었어요. 제자에게 임종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 그래요. 임종할 때 선정에 든 그 마음이 곧 종토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임종할 때 나 선정 들고 싶어. 들어지나요? 정신이 없는데? 그래서 이게, 아, 평소에 기도 수행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정말 좋은 극락으로 갈 수 있다는 확신, 이걸 우리는 사후연금이라고 봐야 돼. 우리는 이 삶에는 국민연금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불자들의 사후연금이 있는 거야. 이게 바로 수행과 공덕의 마일리지라는 거지. 이 사후연금을 우리가 수행과 공덕으로 차곡차곡 쌓아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죠, 사실은. 우리 불자분들은 익숙한 것이고, 그래서 많이 베푸세요. 보시를 하시고 공덕을 쌓으세요. 나중에 늙어 죽기 전에 해야지. 안 돼요. 지금 베푸실 때 많이 베푸시고 또 기도 수행 열심히 하시고 봉사도 많이 하세요. 할 수 있을 때 다 그게 이제 공덕으로 남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백중입제 전까지 시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음을 내 친구처럼 도반처럼 곁에 두는 시간으로 준비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행자의 마음으로 준비를 하면 좋겠다. 그것은 수행과 공덕이 있다라는 거예요. 광덕 스님께서도 법어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죽음을 관념적으로 만나는 것은 아니다. 직접 부딪혀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 말은 수행자의 마음으로 바로 신심과 수행력으로 죽음과 친해져야 된다. 는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자,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죽음을 우리가 맞이할 수가 있는 것이고 생과 사를 초월하는 불심 바로 부처님의 마음에 든다. 바로 그게 우리의 임종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백중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수행 정진하는 마음으로 정진 열심히 하고 기쁜 날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마바냐바라밀.